이해철 씨가 어제 아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임종을 준비하던 박남순 할머니는 지난주 금요일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영철 PD, 환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위중할수록 환자에게 줄 충격을 우려해서 숨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의들은 바로 이 부분을 존엄사 논의에 앞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문화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이 사전 의료 지시서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다소 생소하지만은 오늘 방송 보시고 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겁니까? 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공증 같은 절차를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 거절 등 원하지 않는 치료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되고 문서 내용에 대리인을 지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들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정택수 PD.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네, 보람의 병원 사건 이후 10년 동안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사회는 의료진과 보호자의 갈등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제작진은 존엄사와 연명치료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먼저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를 설명한 후 존엄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성이 87.9%로 압도적입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회생 불가능한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겠다는 의견보다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63%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똑같은 처지일 경우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91%가 있다로 대답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80대를 해야지, 정도를 해야지. 뭐. 뭐 나이가 한 70세 후반대 전반 해놔야 돼요. 사회적으로 존엄사 문제가 조속히 논의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문제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임종 한두 달전 입원해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데 총 진료비의 5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중환자실 입원 또는 불필요하게 들어간 항생제라든지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은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이 환자 생명을 연장하거나 또 환자의 고통을 주지 못하면서 과도하게 이제 들어가는 때문에 이런 무의미한 치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의사윤리 지침에 존엄사와 관련된 항목들을 신설했습니다.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침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환자 입장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하지. 그냥 판례로서 어떤 여지를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뒀으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 전문가가 아닌 의사들에게 무리입니다. 의사들은 윤리 전문가, 법 전문가 혹은 철학자가 아니지요. 저희들은 생명 전문가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의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것이지요. 생명윤리에 있어 엄격한 입장을 보여온 종교계에서는 존엄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답변입니다.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혼수상태 환자의 존엄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이지만 혼수상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살인행위입니다.
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환자의 회생을 위한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전제된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완화 치료는 계속되어야 하며 치료 중단 결정이 의사 혹은 보호자만의 독단적인 판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계도 전엄사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전엄사는 불교적으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살아있을 때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자신의 의지로 맞이하는 존엄사는 자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엄사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생명 경시 풍조를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내지는 뭐 재산 상속관계 같은 문제가 끼어들면은 이게 쉽게 일반화가 돼요. 게다가 이 일반화가 되면서 어떤 생명 경시 풍조 내지는 이제 경시 사상 그런 것까지 이제 만연하게 되면은 이 법과 제도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존엄사 논란이 거셌던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연구를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치료 중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병원윤리위원회라는 공적인 심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소한도 공적인 심의기구를 통과시키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나 진료하는